수돗물 먹고 있는 박동준입니다. 저는 세계여행하면서 수돗물 먹은 안유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그 외국 쪽에서 외국물들을 섭취하고 있는 문희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워터스물리에 이선영입니다. 와. 워터소믈리에라는 이 직업은 이제 물의 특징, 그리고 고객의 취향, 함께하는 음식, 그리고 건강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추천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직업입니다. 혹시 그 평가 기준 척도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물을 테이스팅을 할 때 눈으로, 코로, 입으로 이제 우리가 테이스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먼저 눈으로는 물이 얼마나 투명한지, 잡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입으로는 신맛, 쓴맛, 짠맛, 단맛 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얼마나 단단하냐, 부드러운지, 거친지. 정말 죄송한데 뻥 같아. 선생님 군대 출신이세요? 네, 저는 군대 출신. 선생님 코리안 락 있으신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오늘 여섯 가지 물을 테이스팅을 하실 텐데 그 물맛이 모두 다 다른 거를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영국 유학생할 때 그 런던 브릿지를 바라보면서 먹었던 그 에비앙의 맛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그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에비앙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느낌 없어요. 아, 이 친구 약간 느낌 모르네. 이거 이 느낌! 아, 이거 주로 먹던 물 같은데? 이거 좀 쓴데요? 야, 끝났어. 이거 에비앙 아니야. 난 느낌 왔어. 난 저거 써, 얘들아. 저 아이시스요. 이번은 아니수야. 왠지 알아? 이 기포 봐봐. 그래. 그냥 저기서 떠온 거야. 그래. 어? 얜 좀 신맛이 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였거든요. 바로 수도가로 달려가가지고 그 맛이 나네요. 정답! 아리수. 점도가 기포. 그러네. 얘는 점도가 좀 있네. 왜냐면 뽀글뽀글했어. 맛이 좋은데? 향이 진짜 세.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맛은 맛이 아리송한. 근데 물의 맛이 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세 가지를 테이스팅 하셨는데 물의 특징이 다 달라요. 다르게 느껴지시죠? 저는 이거 진짜 에비앙 같아요. 이거 피지워터입니다. 제가 피지워터를 진짜 주로 자주 먹는데 이 무게감이랄까? 잠깐 향부터. 약간 수도스도해. 이게 피지워터다. 이건 피지워터가 아닙니다. 미끌미끌거리는 느낌도 받으실 거고요. 미세하게 짠맛의 여운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네. 끝맛의 짠맛? 에비앙 4번이나 이제 6번 둘 중에 하나예요. 무거워요. 저는 이게 에비앙 같아요. 아니야. 4번이 에비앙이야. 나 끝났어. 4번 무조건 에비앙 준다. 아 진짜로. 주무세요? 1번은 빨리 와! 역시 6번이 3다수야. 뭐야? 뭐야? 빅스는 해양심층수입니다. 해양심층수. 네. 아, 미네랄리티 한 맛이 이 맛이구나. 따주세요. 하나, 둘, 셋. 삼다수. 이거 좀 반전이다. 아니, 삼다수가 이런 맛이 난다고? 삼다수. 이게 패트에 안 담겨 있어서 이 맛. 그러네. 하나, 둘, 셋. 오! 역시 확실합니다. 영유. 우리 자동적으로 갓비앙 씨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딥스요. 저 아리수요. 긴장감 없어. 하나, 둘, 셋. 와, 정답. 삼다수랑 헷갈렸어. 삼다수랑 좀 더 알싸했다. 딱 그 맛. 청량감이 있다. 운동하다가 먹으면 딱 좋은 맛? 그 우리나라만큼 물이 깨끗한 나라가 난 드물다고 들었어. 물 저기서. 와, 진짜 부러워. 와, 나 이거. 와. 와. 아, 이거 벌칙 아닙니까? 우리가 생수를 맛있게 먹기 위한 온도가 있는데요. 18.5도? 너 알코올인데? 12도로 마셨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유익한 정보네. 수돗물을 먹게 될 경우에는요. 찬물 방향으로 틀어놓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물이 흘러가게 물을 한번 끓여주면 미네랄은 그대로 있되 우리가 염소 냄새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리수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진짜 망간 아니야? 헐 대박. 아직 보진 않았지만 과연. 스타벅스 텀블러. 역시 물 퀴즈 1등에게는 상품 주어졌습니다.